네, 1점의 손해를 얻었고 하지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부터 계획이야. 자, 첫 수는 E4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E4, E5 나오면 이탈리안 게임. 좋아. 이탈리안 게임 가봅시다. 나이트 가면서 이제 폰도 공격하는 게 되고, 나이트 지키면 비숍 C4 가는 게 바로 이탈리안 게임입니다. 참고로 이제 비숍이 이쪽으로 빼는 형태는 루이 로페즈. 그리고 이제 D4 바로 치면 스카치 게임이라고 하죠. 자, 비숍 C4가 이제 이 대각을 차지하는 거죠. 어, 네. 비숍 왔죠. 그럼 여기서 그 샤나타님께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오프닝이 지우코 피아니시모라고 해서 D3, C3 하는 계열인데요. 제가 그걸 해볼게요. 근데 먼저 C3부터 하고 D4에 대한 압박을 줘서 나이트 F6를 좀 더 끌어당긴 다음에 D3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했을 때 D6는 D4가 아주 세요. 그래서 이 D6가 아니라 나이트를 가야지 그 D5도 칠 수 있고 그 캐슬링도 빠르고 E4폰도 공격을 해놔야지 요 라인에 대한 최고 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끌어당겨져. 그래서 이제 D3. 요게 조금 더 그럴싸하죠. 자, 참고로 과거에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뭐 이탈리안 게임 강의했는 거는 이제 D4를 이제 주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과거의 트렌드고, 요즘 현대 체스의 트렌드는 이제 D4는 뭐라고 보는 줄 알아요? 드로우로 봐요. 이론의 끝이 이론적인 드로우로 보거든요, 이 D4 진행이. 그래서 이거 한순간 드로우 신청한 거라고 봐. 높은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 높은 레벨이 GM 뭐 2700대 레벨. 그래서 요즘에는 D3는 아이디어가 뭐냐, 그냥 비숍길만 여고 기물길들만 다 열어두는 거고, 요렇게 위치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D4 치는 거야. D4로 중앙 확장을 하는데 이거 템포를 좀 조절하는 건데요. 자, 상대는 캐슬링 했죠. 그럼 나도 캐슬링을 해도 됐고 안 해도 됐고, 여러가지 이거는 진짜 유연성이 높은 오프닝이라서 그냥 캐슬링 안하고 이렇게 하는 계열도 있고 이제 캐슬링 빨리 하는 계열도 있고, 저는 이제 캐슬링 하는 계열로 갈게요. 자, 루이로페즈 한국어로 번역된 제가 번역한 거를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A5는 이제 B4 치는 거 예방하는 그런 흐름이죠. 뭐 그럼 저도 A4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괘씸하기 때문에 너의 A4까지 전진하는 것은 난 예방하겠다. 여기 사이드 좀 더 하는 거를. 일단은 저는 핀을 걸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핀 걸면 H6, G5로 또 공격하는 라인도 있거든요. 핀은 안 걸 거고, 이제 메인 계획은 뭐냐, 룩 E1, 나잇나잇 나이트 재전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원래 루이 로페즈 나이트라고 하는 건데, 루이 로페즈에서 자주 나오는 나이트 재전개예요. 룩 E1, 나이트, F1, G3. 아이디어는 F5를 들어가면 몬스터 나이트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세계 챔피언 슈타이니츠가 얘기했죠. B1 나이트는, 루이 로페즈에서 B1 나이트는 F5로 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룩 E1 땅땅땅 하는데, 이제 이거 A4 말고도 룩이언이 굉장히 좋아요. 룩이언의 아이디어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중앙폰을 지키는 거인 것 같은데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 D5 예방이야. D5을 왜 예방할까? D5 하면 교환 이후에 엔텍스 E5가 되게끔 돼서, 이런 룩이언이 상대방의 센터 확장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자, D6 했죠? 비숍길 이 핀 걸려도 됩니다. 룩이언 먼저 할게요. 이 핀이라는 거는 해결이 어려워야지 무서운 건데, 해결 플러스 추가 공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라인은 C3 돼 있어서 ND4 안 돼서 추가 공격이 없고, 그리고 핀 걸렸을 때 나잇나이트로 이 핀을 해결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들어왔네요. 그냥 룩 E2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빨리 전개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아직까지는 나이트 전개로 해결할게요. 아, D4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보니까 D4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D4를 할걸 그랬어. 이게 원래 D4를 늦게 치는 거지 안 치는 게 아니고 D4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유리해지려면. 잡았네. 띠용? 네, 뭐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저의 나이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생방 처음 온다고요? 네, 별빛님 반갑습니다. 오, 아이콘을 되게 이제 기본 아이콘이 아니라 세팅을 하셨네요. 오, 좋아요. 네, 지금은 이탈리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는 E4, E5 계열에서 이렇게 전개하면 이탈리안 게임이고 여기서 흑이 두 가지가 있죠. 비숍 빼면 지우코 피아노. 그리고 이제 나이트 빼면 투나잇 디펜스라고 하는데 비숍 빼는 사이에서도 이제 백에 여러 가지 할수할수 있잖아. 근데 C3, D3 이렇게 폰을 이쪽 편으로 놔두는 계열을 지우코 피아니시모라고 하죠. 이탈리안 게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지우코 피아니시모가 가장 게임의 템포가 느리죠. 기물 교환도 좀 느리고 폰 교환도 좀 느리고 전체적으로 싸우는 그 빌드업의 과정이 느리죠.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상대방이 벌써 5분째 거의 안 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오, 이 친구 봐라. 뭔가 이 친구 체스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 아, 루기에이스를 했네? 근데 루기에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 D5 치고 싶어서 그래. 봐요. 루기에이 이게 얘를 지켜주는 행동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D5 하면 잡고 나서 H3 빠지면 중앙폰이 잡히는 거야.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루기엣을 해서 D5을 치겠다는 괘씸한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더 괘씸죄로 H3를 하기 전에 비숍 전개 나갈까? 아니면 D4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D4도 괜찮아 보이지 왜? D4 교환하면 여기를 쓴다. 그래도 교환 자체가 저한테 괜찮죠. 센터에 대한 컨트롤 좋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H3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잡는 것도 있겠고, 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잡는 거는 제가 물량적인 약간의 더큰 이득이라 봐요. 같은 점수로 보여도, 나이트 비숍의 값어치가 지금 더 높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개를 좀 해봅시다. 비숍 먼저 갔다가, H6을 유도하고, 비숍을 빠져서 물론 이것도 됩니다. 빠져서 비숍의 교환을 싹 노리면서 나이트 아니면 폰으로 먹을 건데 고민을 살짝 하는 척하면서 사실 나이트로 먹을 생각이었지만 폰으로 먹을까? 폰이 나을 것 같긴 하네요. 폰으로 먹을게요. D5 잡고 아 나이트는 자, 이런 게 원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D5 안 치나? 오, 안 치네. 빨리 안 하네요. 이거 C6 D5도 고민하고 있네. 룩 갈게요. 퀸 가고, 룩 가고, 중첩 들어갈게요. 아마 이 친구 나이트 여기로 갈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만 하고. 퀸 가고. 아마 D5를 칠 걸로 보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C6, D5 아니면 바로 D4. 오. 퀸 공격해서 내가 D4를 먼저 치는 게 아직 안 되네. 아직 안 되는군요. B3까지 하고 볼게요. 전 이거 생각하고 있었죠. 이쪽 싸움, F1. 이게 애초부터 요거를 룩도 되고 나이트도 되고 폰도 되는데 폰으로 먹는 순간 여기 F8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중앙 치나? 안 치네. 중첩 갑니다. 이제 D5를 칠것 같은 분위기죠. 좋은 더블 폰이니까 먹었는데요. 더블 폰은 추가 컨트롤이 생기는 거죠. 얘가 하고 있던 역할을 이제 중앙으로 땡긴 거죠. 파일을 열고.
특수폰 구조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폰 약점이다 대신에 다른 보상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은 있죠. 근데 그렇게만 표현해도 약점이란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생긴다. 고립된 폰이 생기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생기고 더블 폰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생겨요. 딥합을 드디어 했네요. 근데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잡을 때 나이트폴로 할 때 여기 공격이 있네. 내가 이거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그래서 약간 애매해졌다. 아니 얘를 생각을 못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네. 이게 먹을 때 나이트가 여기 공격이 있네. 나는 나이트 치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이거 참 마음에 안 들구만요. 이게 약간 애매해졌어. 왜 그러냐면 잡고 나서 내가 얘 지키는데 한 턴 쓰잖아요. 2포도 있어. 폰 구조가 좀 깨지는. 그냥 잡고 나서 다시 퀸 치우기로 갈게요. 이게 시간적인 손해. 퀸 여기도 안 된다. 다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퀸으로 먹었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살짝 패시브한가? 상대방의 기물 활성도가 생각보다 좋아서 상대방이 잘하네. 자, D4 지금 여기 타겟이 잘 잡혀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가 너무 별로예요. D4로 할게요. 잡으면 폰으로 잡을 거야. 그 약간 퀸 약간 요런 거 디스커버드 핀 걸린 거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 괜찮거든요. 자, 중앙 확장을 들어갑니다. 자, 중앙의 더블 폰은 상대방이 중앙 확장할 때 결국 교환이 되면서 내가 중앙의 폰이 여러 개 있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쓸 텐데 지금 이 상대방 D5 올 때 생각보다 더 세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트 들어오겠죠. 네, 이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교환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래도 나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어쨌든 D4 지점에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폰으로 잡고 나이트. 잡고 나이트. 나이트 D4는 그냥 룩텍스 F7 하고 갑시다. 바로 들어가는 게 있네. 갬빗이었습니다. 네, 엔텍스 이런 갬빗 하려고 한 거죠. 가 아니고 큰일 났네. 이게 얘가 움직일 데가 없었네. 네, 물량 손해를 입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네, 물량 손해를 입었네. 네, 1점의 손해를 얻었고 이제 다 계획이었습니다. F5 주도권을 얻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잡아도 나이트 가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밀거나 하면 이제 킹 앞이 약해지고 이제 룩으로 지키면서 수동적으로 배치가 될 거라는 이제 계산이죠. 자, 제가 센터 컨트롤을 잡았죠. 요 C4 칠 거예요. 근데 퀸이 4 들어올 것 같은데 아유, 좀 이 2포 지점 버린 게 조금 아쉽죠. 하지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부터 계획이야. 네, 요거는 진짜로 C4 치면서 여기 압박이 세서 할만할 것 같아요. 지키는 선택을 들어갔네요. 룩F에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C4를 치도록 하고요. 퀸이 여기 들어가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퀸 G3 한 다음에 룩 F4로 이쪽으로 왔네.
땡큐 베리 머치 하네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퀸을 이쪽으로 가줍니다. 아이디어는 뭘까요? 아이디어 뭡니까? 아이디어는 때리면서 룩으로 먹으면 얘 먹겠다는 괘씸한 생각이죠. 근데 얘 때릴 때 얘가 있는 거는 이제 봤죠. 그래서 더 깊게 포지션을 봐야 된다는 거죠. 킹 또 이동하고 한참 힘이 필요한 거였구나. 룩 F3가 낫겠네요. 이렇게 피하면은 약간 백랭크 이쪽 F1 룩이 수비가 안 돼 있어서 룩 F3 하고 엔텍스 하면서 요렇게 근데 엔텍스 하면서 퀸 체크 있는 거 요거 안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못 봤던 그림이 나왔다. 그 전까지 다 계산에 있던 건데 아마도 근데 이제 아 E3 폰 안 지키고 갔네. 드디어 미스테이크가 나죠. 첫 실수입니다 이게. 아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 가능성 때문에 위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F6가 네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NG4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NG4 할게요. H5 안 되고 F5 안 되니까 하는 거죠. F5는 다시 들어가면 되고 H5 내가 잡으니까. 그래서 일단 억지로 지키고 룩 F3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 중앙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지금 1로는 못 가거든. 체크 디스커버드 체크 있어서 그래서 요쪽을 못 가 지금. 그래서 D5 D로 피하면 이쪽을 피했네요. 아직 요거랑 요건 다 안 되고 이 친구 아마 이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룩 들어갈게요. 네, 일단 이수의 아이디어는 룩 리프트의 가능성들이 있고 물론 여기도 있어요. 아마 이 친구가 일로 와서 여기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네, 다 괘씸하게 다 보고 있었죠. 자, 그러면 희생하고 퀸. 그러면은 체크 피하고 메이트 위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체크나 이런 체크가 있긴 하지. 체크하고 퀸. 퀸이 여기 지켜주고 있지. 다 그림에 다 넣어놨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땅땅땅 하면 얘가 일로 오겠지. 그럼 내가 일로 가면 되지. 아 다시 땅땅땅 퀸이 돌아간다. 돌아가는 게 있었네. 그러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돌아갈 때 게임을 해야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킹을 미리 피해놔. 그럼 얘를 잡았지. 그러면 퀸이 세븐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그래서 피하고 잡히고 희생아 하면서 퀸. 그러면은 룩 여기? 여기. 킹 여기? 살짝 애매하네. 룩 D7 수비까지 있네. 요 룩 F7 수비는 안 돼요. 봐요. 킹 이동 잡히고 체크하고 퀸 했을 때 룩 F7은 요렇게 들어가면은 한수 메이트 직전이라서 안 돼요. 퀸 여기로 갈까? 잡히고 체크하고 체크 바로 되네. 여기로 갈게요. 오 이거 세다. 자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퀸 여기 갈 거야. 때리고 나서 체크도 메이트고 체크하고 이렇게 메이트라서 그리고 핀 간 다음에 때리는 것도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퀸 G6를 노려볼게요. 제가 기어코 Any5를 통해서 만들었던 자 어디서부터 그림이 우리를 그려야 되냐. H6 때부터 이건 다 완성돼 있었다 이거야. H6 자체가 킹 앞을 약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 G6 칸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H6 해놓고 F6까지 하면 G6가 약하니까 H6는 F6의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그런 빌드업이 약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희생을 하면서 Any5 들어갔기 때문에 F6를 유도하게 되고 F6 유도해서 G6 약해진 것을 지금 노리는 거죠. 아 뭐야 이 친구 돌아왔어. 아
와, 이 친구 무서워서. 와, 이 친구 뭐 했는지 알아? 갔다가 공격하다가 무서워서 돌아왔어. 이건 뭐야? 하지만 간다. 가기 전에 생각해 보자. 자, 이건 안 돼요. 체크 때문에. 자, 이것도 안 돼요. 하지만 뭐가 되느냐? 킹 이동이 돼. 킹 이동을 하면 잡고 나서 룩 F7. 체크. 피하면 여기서 추가 공격이 없죠. 그러면은 끝났죠. 들어갑니다. 네, 지금 추가 공격이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룩안 되고 퀸안 되고 킹 피하는 거안 돼요. 자, 킹 피하면은 체크하고 룩 F5. 체크 피하고 수비 없고 룩 테이크스 H6. 가? 되네. 아, 퀸 체크하면서 여기가 있네. 반복이다. 아. 그러면은 희생을 해서 룩을 가는 게 아니라 룩을 먼저 가는 선택이 베스트라고 볼수 있네요. 그러면 룩 가면은 잠깐만. 안 돼. 이거 안 돼. 아, 룩 가면 룩 F7 있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생각이 때리고 나서 룩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룩 때리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체크가 있어. 때리고 나서 룩 체크. 원래 일로 갈 생각이었는데 이러면 체크가 있어요. 이폰 밀면 여기서 다 반복 체크라서 폰안 밀고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 반복 체크인데 퀸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반복 체크인데 3수 무승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룩 H5입니다. 이거다 이거 된다 이거 퀸은 올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 다음에 때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된다 퀸이 올 겁니다 수비 방법이 이거 할 거야 퀸 교환 피하고 때리는 쪽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네킹 미리 지금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어? 근데 이 친구 시간 패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방금은. 오케이. 다시 갈게요. 반복이 좀 아쉬운데. 네, 이 친구가 반복 안할것 같죠? 이거 하면 G6가 되나? 지식스란 아. 자, 퀸대룩두 개가 됐어. 이거는 몇 가지 봤던 것 중에 하나, 얘 잡고 얘 잡는 계열인데, 몇 가지 계산 중에 하나 된 거고, 오케이. 치포까지 합니다. 땅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못 움직여, 얘 떨어지기 때문에. 퀸도 가고, 일로 못 가게. 우? 으로 먹기를 하면 안 되네. 룩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밀어야 될것 같죠? 자, 요렇게 오면은 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밀어볼게요. 이제 룩 체크 들어올 거예요. 요거는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오. 오케이. 더 밀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다음이 얘 선수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싸움일 때 패스폰을 먼저 챙겨주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패스폰 쪽으로 간 거거든요. 뭐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를 먹으면 되죠. 딱. 상대방의 확실한 패스폰이 사라졌죠. 뭐 그럼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폰 미는 것도 있고 룩을 바로 가진 못해요. 체크하면서 싸우는 게 있어서. 오케이. 이거 이 친구 미스테이크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스테이크까진 아니네. 그냥 미는 게 훨씬 세겠죠. 그냥 밀게요. 훨씬 세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보통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지켜주고 밀어서 잠깐만 더 밀게요. 별거 없죠. 자, 투패스폰 그 다음에 퀸 치우고. 아, 요거 이제 요거 생각하는 건데. 체크에 불편해지려나? 근데 여기가 더 나았겠네요. 말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더 낫네. 이제 룩 F에 못 오고. 오. 킹 갖고. 일단 킹 붙어요. 킹 가고 뭐 하냐면 D6를 하면 돼요. 이게 딴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된다. 지금은 이게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계속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뿌리를 바꿔야 돼. 이렇게 아 막아 버렸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뿌리를 바꿔서 하는 거죠. 지금 게임이 거의 터졌는데 이제 아마 룩이 이렇게 올 거예요. 아, 한 번 더 밀죠 뭐. 그럼 이제 룩이 갇혀버렸죠. 그 다음에 킹 가고 또 밀고. 자, 킹이 D로 오케이. 이렇게 D로 갔을 때 요거 하란 얘기예요. 교환되면서 뿌리를 바꿔서 B6가 약해지는 흐름이죠. 여기를 이제 지키긴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있을 땐 킹이 근처에서 다 지키지만 뿌리를 바꾸면 오케이 뭐야 체크메이트야. 이 친구 갑자기 이상한 행동했어.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은 미래가 없었죠.